이게 중간볼을 놓더라도 중간볼 싸움 아까부터 많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서비스 리시브나 이 중간볼을 놓더라도 요 정도로 중간볼을 놓는 것보다 제가 준 위치 중간볼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간볼이죠. 중간볼 위치가 제일 좋은 거예요. 여기로 주면은 이 뒷사람이 쉽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요 정도 라인 쪽, 요 서비스 라인에서 약간 요 정도로 빠졌잖아요, 방금. 요 정도가 제일 좋은 게 요 사람하고 요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제일 겹치기 쉬운 위치란 말이에요. 요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예요. 알겠죠? 최대한 그쪽으로 서비스 리시브 할 때, 특히 서비스 리시브 할 때 너무 막 중간불 여기까지 빼려고 하시지 말고 서비스 라인의 바로 앞에 쪽까지만 빼준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리시브 해봐요. 아, 빠르다. 어우, 들어오는 거 빠르네. 나이스! 나이스! 아우, 샵, 샵, 샵! 그렇지. 세게 툭툭툭 할 필요 없죠. 그렇지, 그렇지. 아웃. 그렇지, 그렇지. 예스! 천천히 천천히! 아, 오케이. 아. 천천히 그렇지. 나이스! 아웃이죠? 지금 같은 경우는 볼이 살아서 갔단 말이에요, 죠? 볼이 약간 또 올라가면서 갔는데 올라갔으면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앞에 머물러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못 잡아버리는 거예요. 볼은 올라갔지, 저 사람은 공격적으로 지금 치고 타점을 위에서 잡아서 누를지 때릴지 이게 판단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눌러주는 해요. 떨어지는 리시버를 좀 하려고 해야 돼.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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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잠깐만요. 이게 서비스 넣을 때 보면은 이 타이밍을 세 분 다 이렇게 보통 보면은 1, 2, 3회 거의 대부분 넣어요. 그러니까 서비스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지.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야 돼. 어쩔 때는 서비스를 1초에 넣을 수 있어야 되고, 어쩔 때는 서비스를 1, 2, 3회 넣을 수도 있어야 돼. 어쩔 때는 1, 2회 넣을 수도 있어야 돼. 아니, 서비스 넣고도 저 사람이 여기 더 낮잖아요. 그걸 기다렸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가서 푸시 때릴 수 있었어요. 거기서부터 이미 잘못된 거야, 지금. 계속 한 박자씩 늦춰서 치잖아요, 그죠? 바로바로 쳐야 돼. 앞에서 전위에서 바로바로 쳐야 돼. 씨, 안 보여, 씨.
그렇지. 이거는 이분이 잘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 다음 동작에 대한 준비를 계속 안 해요. 계속 후위에서 스매싱 때리고 뭐 전위에서 그 다음 치고 나서 전위에서도 리듬을 타려고 했는데 리듬도 안 타고 후위에서 스매싱 때리고 지금도 서 있는 거잖아요. 2차 동작, 3차 동작에 대한 연결이 지금 그만큼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. 연결성 있게 움직임이. 제 이광세 씨가 스매싱 때릴 때 코스를 좀 더 확실하게 보고 때려야 돼. 지금도 2차 동작에 대한 동작이 안 나오기도 했는데 너무 이 사람이 뺄 수 있는 각도를 너무 많이 쉽게 주고 있잖아요. 맞죠? 그러니까 스매싱 너무 쉽게 때린다. 느린 리듬에 또 당했네요.